2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갈릴리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아주 대량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 끔찍한 재난의 소식을 들려지자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오히려 이런 경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이 망할 것이다. 갈릴리 사람들이 남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벌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벌 안 받은 그 재난을 모면한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안연히 살고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그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얼마든지 끔찍한 재난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 있다는 무서운 말씀이지요.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을 보면서 오히려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고치고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의 말씀들입니다. 맹자님의 말씀 중에도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의 허물과 죄에 모두 50보, 소, 100보라는 거죠.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 여의치 않을까 다 도망갑니다. 어떤 사람은 발이 빨라가지고 100보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50보 도망갔습니다. 50발자국 도망간 사람이 100보 도망간 사람 보고 저 비겁한 놈 하고 놀려봤자 그게 그거라는 얘기죠. 웃자고 했는데 안 웃으시네. 상상만 해봐도 참 웃기는 짓이에요. 50보 달려갔다고 100보 달려가는 그놈 보고 우스운 놈이다, 저 피곤한 놈이다, 웃기는 거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주인이고 아니고를 따지는 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죠. 너나 나나 내가 욕하는 그 사람이나 나나 거의 비슷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는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죠. 일찍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는 이미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어느 나무도 잘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한히 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무기한 연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심판의 날 반드시 다가온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기한이 차게 되면 그 풍성하신 은혜와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매를 온전히 맺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에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이하를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뭐 벼락을 떨구거나 무슨 참변을 당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유기라고 말합니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본능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다가 자기 본능과 자기 열정이 거기서 자기 꾀에 말려서 죽는 거. 영아 유기, 죄죠. 예? 우리는 아이를 내버려 둬보세요. 그 아이가 잘 수 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 홀로서는 설 수 없는 인생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매를 때리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경고하십니다.
크리스토라고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책망받을 때 회개하십시오. 꾸중들었을 때 열심을 내십시오. 남들의 재난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남들의 재난을 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보라.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남들의 재난을 볼 때 나 자신을 돌아보자. 오늘의 메시지.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재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지요.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난의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라.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재난을 받고 누구는 모면합니까? 재난 받은 사람들과 나를 비교해보면 내가 특별히 뭐 정직했거나 의로웠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에게 이루어질 심판은 하나님이 유보하셨더라는 거죠. 뭘로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더 정직하고 똑똑해서 잘 견디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건강관리 잘하고 음식 조절 잘해서 병들지 않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안전운전하고 교통법규를 잘 지켜서 교통사고 나지 않은 게 아니더란 말이죠. 저도 꽤 교통법규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내가 교통법규 잘 지켜서 내가 여태 안전하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목사가 뭐 바쁘니까요. 명절 때 올라올 수 없잖아요. 그래도 부모님 뵈러 와야지요. 그리고 밤을 세워서 차를 운전합니다. 그때는 또 왜 그렇게 멀었는지요. 7시간, 8시간 차 몰고 올라와갖고 한 2, 3시간 동안 부모님 있다가 그리고 또 다시 또 7시간, 8시간 차 몰고 내려갑니다. 경남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밤중에? 예. 여기가 꿈인지 생신지 모를 만큼 가요. 어느 순간인가는 잤어요. 버뜩 깨보니까 자는 뒤에 차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 여러 번.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내가 잘나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몇 번은 바이바이 할 뻔했어요.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은혜, 오래 참아주시는 은혜, 한 해만 더 참아주셔서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중보하심의 은혜, 이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남은 것 아닐까요?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찬양 가사들이 정말 그래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람비가 아침을 알려주는 자명적 역할을 하는 닭 한 마리, 어디서나 잠들 수 있는 천막 하나, 그리고 밤에 밝힐 등잔. 당나귀의 식구는 여행을 떠났습니다. 가도 가도 집은 없고 해는 뉘엿뉘지고 캄캄하니까 할 수 없이 길 옆에다가 천막을 치고는 나귀와 닭을 천막 옆에다 묶어놓고 천막 속에서 등잔을 켜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 불어와서 등잔대가 넘어지고 불이 꺼졌습니다. 할 수 없이 성경 읽기를 포기하고 기도를 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밤 사이에 맹수들이 와가지고 나귀하고 닭을 몽땅 다 잡아먹어 버렸습니다. 천막도 여기저기 다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불평하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 왜 간밤에 난 성경도 못 읽도록 강한 바람을 불어 제끼셨나? 하나님, 왜 내 당나귀 닭 맹수에게 잡아먹히도록 보호도 안 해주셨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일어나서 찢어진 천막을 챙겨가지고 일어나 살피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잔 곳 바로 코앞이 동네였습니다. 속으로 더욱 원망하는 마음으로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간밤에 왜 저 동네가 내 눈에 보이지 않도록 가려놓으셨을까? 동네에 들어가서 잤으면 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 아닌가? 그런데 막상 동네에 들어가 보니까 온 동네가 난리였습니다.
간밤에 떼강도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 빼앗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곳이었습니다. 그제서야 라피가 무릎을 꿇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했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천막에서 등불이 켜 있었더라면 떼강도들이 그냥 지나갔겠나? 만일 닭이나 나귀가 살아서 소리라도 깨질렀더라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만일 내가 저 동네에 들어가서 잠을 잤더라면 내가 살았을까? 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가장 소중한 내 목숨 하나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리실 거구나. 감사합니다 했다는 거죠. 지난 세월 내 생애를 생각해보면 억울하게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요. 왜 하나님이 이거 가져가셨을까? 하지만 좀 더 생각해보면 잃어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은 그 대신에 주셨더라는 거죠. 지난날 내게 당한 것이 엄청난 손해고 비극이었지만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그 모든 손해와 비극이 다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게 소중한 것들을 거두어 가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더 소중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은 순간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앞에서 가장 좋은 것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믿으시지요. 오늘 저는 말씀을 줄이면서 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어디에 무슨 나무를 심어요?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포도원은 기름진 땅이에요. 무화과는 척박한 땅에서 내버려도 잘 자라는 나무예요. 무화과는 보살필 필요도 없고 스스로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보통은 딱딱한 길가에 심고 내버려 둡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기름진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리고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로서는 분에 넘치는 대접이었습니다. 실로 우리 생애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처럼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셨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었습니다. 참아주시는 은혜도 있었습니다. 내가 3년을 와서 실과를 구하되라는 이 말씀은 심어놓고 3년 만에 와서 열매를 구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어놓고 열매가 충분히 맺을 수 있는 해부터 매년 와서 살펴봤는데 6년이 될지 7년이 될지 모르는 거죠. 무화과는 보통 1년에 한 3번 정도 열매를 맺는데 한 번도 열매 안 맺는 거죠. 3년 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무화과를 땅만 섞이는 그 좋은 땅, 포도원의 땅을 섞이는 무화과를 내버려 둔 게 뭐 있겠냐. 하나님의 은혜는 참아주시는 은혜뿐만 아니라 중보하시는 은혜도 넘쳤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매니어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헬라어 원절에 보면 용서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망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안절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수많은 이들이 병들어 죽는데 이렇게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 수많은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갈리고 자식들이 집을 뛰쳐나가는데 아직도 내 가정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 저절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잘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덕분이에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말이 뭘까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섬기고 봉사하고 나누고 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은 복받은 만큼 일해야 한다. 복받은 만큼 일해야 해요. 복받아 놓고는 복받았다는 자랑만 하고 남에게는 하나도 나누지도 않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고 남들이 기껏 해주는 거 먹기만 하고, 예, 미안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식당 봉사도 좀 하시라고요. 지난주에 김치 했는데 김장하러 안 왔어. 좀 많이 좀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는 받은 분량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분량보다 얼마나 더 많이 일했느냐 하는 분량과 일한 것과의 비례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따져진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많이 바꿔도 조금 남긴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는 조금 바꿔도 많이 남긴 사람들. 예? 받기는 하나밖에 안 받았는데 열 개를 일한 사람들, 그 인생의 가치가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열 개를 받았는데 한 개밖에 안 남겼어요. 제 입으로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서 그냥 조심스럽게 말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맞을 사람들이에요. 다시요. 많이 바꿔도 조금 남긴 사람들, 혹은 조금 바꿔도 많이 남긴 사람들. 인생의 효율성의 법칙이라는 뜻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남겼습니까? 당신의 가치가 바로 그것으로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조금 받고 많이 일한 사람입니까? 많이 받고 조금 일한 사람입니까? 예, 심각하게 거짓말하지 않기. 예, 옆에 있는 사람 가슴을 후벼 팠으니까 이제는 축복하셔야 돼요. 당신은 조금 바꿔도 많이 남기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세요.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15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왕궁의 복도의 길이만 1.6km, 1600m. 상상이 안 가죠. 집 한 채에 길이가 2.6km. 그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었습니다. 천정에는 찾아오는 사람에게 향수가 뿌려지도록, 천정에 이슬처럼 향수가 뿌려지도록 특수장치를 만들어놨어요. 야, 그 앞으로 지나가면 참 신날 것 같죠. 냄새가 향 나고 접견하는 거죠. 그가 쓰고 있는 왕관은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짜리. 그가 타고 다니는 로세와 조롱말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겠어요. 나는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못 입는데 조롱말이 그런 걸 신어요? 한번 출타했다면 군사가 1,000명이 동원되고요. 마차 말대는 수없이 많고요. 낚시질을 좋아했대요. 그런데 낚시 바늘은 황금이고요.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평생에 다시 입지 않은, 여성들이 참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이런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극치로 살았지만 그의 마지막 순간은 어떠했는지 아세요? 두려움과 공포와 허무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네로 얘기입니다.
네로 황제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뭐 비슷하게 욕망이 있고 야심과 집착으로 사람들을 쳐부시며 싸우던 용사였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는 완전히 사람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쇠사슬에 묶여 죽음의 순간들을 넘어가면서도 그는 한평생 기쁨과 승리와 영광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목이 잘려 순교 바로 직전에도 로마 옥중에서 바깥에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장차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확신하면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어떤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예? 1.6km 복도 없어도 괜찮아요. 천 몇백만 원짜리 황금 안 써도 괜찮아요. 가진 것 없어도 가슴에서 솟아나는 어쩔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나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당나라 때 송청이라는 유명한 약장수가 있었습니다. 약을 조제하는 기술이 뛰어나서 그 사람 약을 조제해주면 못 고칠 병도 많이 고쳤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그의 약을 먹고 병을 낳았는데 이 사람에게 특이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약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도 약값을 독촉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말이면 자기 외상장부를 불태워버렸다는 거죠. 별로 감동은 안 받으시네요. 사람들 그래서 두 가지의 평가를 한 겁니다. 한쪽 사람들은 멍청한 놈, 어리석은 놈. 그게 얼마나 돈이 많이 있었을 텐데. 또 한쪽에서는 와, 대범한 인물이야. 1년 동안 외상장부 다 불태워버리고. 근데 정작 이 본인인 송청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40년 동안 약장수를 하면서 수백 건의 외상장부를 태워버렸지만 크게 손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값 떼어 먹은 사람도 많았지만 나중에 출세해서 약값보다 훨씬 더 많은 보답을 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듯 선행을 베풀면 반드시 보답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오늘 집에 가셔서 외상장부 다 불태워버리는 밤.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사야서 본문, 오늘 본문의 한 절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두 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때라는 말입니다. 기회라고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만사가 다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다시는 똑같은 일을 회복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가야 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 중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요. 지금도 나의 인생을 거룩한 당신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만나 본 적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그의 은총을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전도를 하는데도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에 부딪히고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문제를 풀 수 없게 되자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 앞에 느지막히 하나님을 찾은 거죠.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예수쟁이들이 기도하면 들어준다는데 왜 나는 나 같은 사람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빨리 들어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 나 여기 있다. 왜? 원망스러운 투로 그가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여태 어디 계셨습니까? 영어 문장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Where are you when I need you? 내가 그렇게 하나님 당신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어요? 그래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니 그럼 너는 내가 그렇게 부를 때 오라고 부를 때 어디 있었냐? 그 사람이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 참 많이 바빴거든요. 아시지만 친구 만나야죠. 일해야죠. 가끔은 좀 놀러도 다녀야죠. 그래 너 참 바빴겠구나. 인정한다. 그런데 사실은 나도 지금 바쁘거든. 다음에 시간 날 때 너 부를 테니까 잘 가. 다급해진 이 사람이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 지금 급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너 참 이기적인 녀석이구나. 내 한몸 살기에 그렇게 바빴다는 걸 나보고 이해해달라면서 온 세상을 살피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를 이해 못하겠냐? 너는 늘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놓고 하나님이 나보고는 내 시간에 맞춰서 도와달라고? 내가 내 비서냐? 종이냐? 일 없다. 넌 이미 기회를 열어버렸다. 좀 더 날 일찍 찾았더라면 좋았을 뻔했구나. 바이바이. 정말 하나님이 이러신다면 황당할 것 같아. 나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신 줄 알지만 그러나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때가 2019년 사순절인지 어떻게 합니까? 내게는 마지막 주어진 기회인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비서가 아닙니다. 종도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아침 이제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을 만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영육간에 아울러 회복받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푸시는 이 복된 계절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